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FC 안양과 부산 아이파크의 시즌 22라운드 맞대결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홈팀 FC 안양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다솔 골키퍼, 백4를 가동했습니다. 김동진, 박종현, 이창용, 이태희. 미드필더진 4명, 좌우에 최현우와 야고, 가운데에선 김정현과 리영직이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최전방 투톱 달레이와 마테우스가 부산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부상민 골키퍼, 백4를 가동했습니다. 성호영, 이한도, 조위재, 강지훈. 미드필더진 4명, 손이, 임민혁, 이동수, 패신이 호흡을 맞추겠고요. 최전방 투톱 이준호와 라마스가 유경열 감독 대행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은행 K리그2 2024 FC 안양과 부산 아이파크의 시즌 2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안양,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김찬 선수가 이제 입대하게 되면서 전방에 좀 무게감이 떨어졌었고요. 성호영, 자 다시 공 연결됐습니다. 아, 잘 봤네요. 잘 봤네요. 이준호 박스 안쪽입니다. 올라가요. 헤더. 아, 그리고 부심의 깃발이 들립니다. 네. 이런 네.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홈팀 안양의 팬들이고요. 김다솔의 클리어. 자, 달레이. 달레이. 몸싸움 이어갑니다. 넘어지는데요. 자, 조이제와 엉겨 있는 상황. 아, 이거 불필요한 상황 행동이 나왔습니다. 네. 단레이와 조이지 선수가 위치 싸움을 하면서 서로 좀 엉켜서 함께 넘어졌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충돌이에요. 자, 일단 치열한 몸싸움 이후의 장면이었거든요. 네. 약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달레이 선수였습니다. 툭 찍어줍니다. 가슴 트래핑. 자, 풀어나오는 안양입니다. 마테우스가 오른쪽으로. 야구. 자, 가운데 연결. 다시 야구. 하지만 성호영의 클리어. 이번엔 마테우스! 자, 몸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이동수의 클리어. 아, 마테우스 왼발에는 한번 걸리면은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박스 주변, 페널티 박스가 18m 위치이기 때문에요. 이 주변에서 와우, 지금 클리어가 잘못됐어요. 몸을 날렸었던 네. 이한도 선수였습니다. 이동수 돌아서는 과정, 성호영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빠져요. 최현우 쪽입니다. 자, 아, 최현우입니다. 최현우입니다.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최현우.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순간적으로 마테우스와 조이제, 아, 단레이와 조이제였던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볼은 당연히 수비하는 위치에서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강지훈 선수와 이한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최현우 선수를 견제했습니다. 양쪽 윙백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역시 네. 왼쪽에 김동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마테우스 건네봤습니다. 아, 마테우스, 마테우스 짧게 자, 김동진! 막아냅니다! 구상민 골키퍼! 이번에 한번 잘 풀었어요. 마테우스가 넓혀놓으면서 김동진은 이 백포라인을 버리고 올라왔을 때 측면이 아니고 합스페이스로 들어오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겼고 김동진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자 코너킥 이어갑니다. 더 슈팅! 다시 한번 헤더! 구상민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이번에도 뒤로 돌아가는 김동진 쪽을 향한 깊은 크로스였는데 네. 수비수가 막아냅니다. 자, 김동진이 뒤쪽으로 이태희 다시 김동진에게. 김동진의 왼발 크로스 야구 달레이 골대!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달레이 선수입니다. 아, 달레이 선수가 어려운 자세인데 한번 올려놓고 왼발 발리였어요. 네. 자, 프리킥 안양. 자, 뒤쪽으로 김동진. 자, 이거는 약속된 플레이였습니다. 네. 골문과 가까운 위치로 대부분 공중볼 경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서 쏠려 있으니까요. 박스 모서리 부근. 라마스 왼발 슈팅! 더 라마스인데요. 살짝 떴습니다. 아, 라마스의 왼발은 역시 뭐 강력합니다. 네. 오늘 경기 부산의 포문을 열어보고 있는 라마스 선수입니다. 자, 돌아서면서 이준호. 다시 손이 이준호. 왼쪽에 임민혁. 왼발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더. 자, 세컨볼이 있어요. 골! 선제골을 기록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자,
왼쪽에서의 크로스 공격수 수비수 애매한 곳에 떨어졌고요. 네. 아 여기서 애매했어요. 애매하게 네. 떨어진 공에 대해서 박스 안쪽 위험 지역에서 애매한 상황이라면은 노지코 공격수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굴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라마스가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라마스의 득점이 맞습니다. 아, 결국 안양이 골문을 많이 두드리는 횟수가 있었는데 안양보다 부산이 두 번의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1-0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뭐 위에서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두 팀의 후반전 45분 만나보시죠.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 화면 오른쪽이 안양입니다. 마테우스 왼발 슈팅! 부산민 골키퍼 정면입니다. 오른쪽에서 패신 건네받았고요. 자, 드래그하면서 일단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라마스, 이준호. 자, 등지면서 버텨줍니다. 아, 버텨냈어요. 네. 다시 한번 이준호. 이준호의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밀집된 수비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 때릴 수 있습니다. 골 슈팅! 네. 자, 몸에 가로막혔고요. 달레인 넘어집니다만 네, 이번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이거는 오! 오우, 달레인 선수가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장면에서 엉켰고 이동수 선수는 백태클과 같은 상황에 태클이 됐어요. 이동수 몸에 발목이 네. 좀 달레인 선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들 것에 일단 실려 나가게 되겠고요.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요. 한위건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자, 돌아섭니다. 오른발 슈팅! 야치다 안 돼요. 야치다 슈팅! 부산민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한위건과 달레이 모두 정통 9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처럼 한 칸 내려와서 빠르게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에 대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테우스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라마스가 건네봤습니다. 하지만 리드를 잡고 있는 부산은 또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패신. 오른쪽 측면 1-1 시도. 자, 패신 가운데로 치고 들어옵니다. 왼발 슈팅. 자, 그대로 이거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주어지게 됩니다. 아, 네.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창용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몸을 좀 돌렸는데 오른손에 맞았어요. 네. 페널티킥 라마스 슛. 자, 타이밍을 잘 뺏었어요. 네. 추가골까지 기록하는 라마스 오늘 경기 멀티골입니다. 전반전의 득점은 강하게 차서 넣었지만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타이밍을 뺏은 라마스입니다. 네, 라마스의 멀티골. 스코어는 2-0. 원정팀 부산아이파크가 두 골 차로 달아납니다. 자신의 시즌 여섯 번째 득점. 한위건. 자, 뒤쪽으로 내주면서 이태희 박스 안쪽 반대편.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네, 이건 칩슛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조금씩 전진해봅니다. 야치다. 약간의 굴절 발생하면서 자, 뒤쪽으로 나왔고요. 한위건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이 굴절 상황에 대한 핸드볼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순간적으로 뒷발로 주고 찬스를 만들면서 한위건의 슈팅. 낮게 깔아줍니다. 마테우스 박스 모서리 부근. 마테우스 짧게 건네줍니다. 원터치 연결 한위건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와, 이거는 마테우스 야치다 한위건까지 이어지는 패스 전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조금씩 분위기를 올리고 있는 홈팀 FC 안양입니다. 야치다에게 줬을 때 야치다는 바로 한위건에게 패스. 네. 한위건의 왼발 슈팅이 꺾였어야 되는데 임팩트를 정확히 쭉 펴서 맞추지 못했어요. 네. 공격수도 한 명 변화를 또 꾀하고 있는 명한 부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주여루입니다. 한번 툭 쳐놓고 크로스 낮게 깔아서 한위건 슈팅! 굴절! 한위건에게서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동진은 좀 아쉬운 거예요. 마테우스 살짝 넘어졌는데요.
자 왼쪽으로 주현우 왼발 크로스 헤더 쓰고 말았습니다. 이재용 선수가 이태희 선수군요. 네. 이태희 선수가 머리에 맞춰봤는데 급하게 공격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경기 안양이 18개의 슈팅을 때렸고 부산이 6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결과는 부산이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어, 자 좀 신경전이 있었던 한희건 선수였고요. 이한도 선수와 한희건 선수의 신경전이 있습니다. 한희건 선수는 빨리 일어나라 라는 좀 제스처를 보이다 보니까 어, 네. 두 선수에게 모두 경고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강력하게 부딪히고 좀 항의하고 서로 신경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두 선수가 또 동갑내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마테우스 등져줍니다. 아 마테우스도 이제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경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마테우스가 일단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자 주현우가 가운데로 연결 이태희 김정현 흐름을 살려서 김정현 마테우스 오른쪽으로 풀어나갑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헤더 왼쪽 빗나갑니다. 아 머리에 안 걸렸어요. 네. 그리고 옵사이드가 선언되네요. 구심에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마테우스의 크로스 헤딩 빗나갑니다. 이창용은 공격 가담했을 때 머리에 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부산 아이파크가 7경기 무승을 끊어냅니다. 이한도 선수 일단 오늘 경기 정말 절실함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뭐 기존의 감독님도 떠나보냈고 좀 이런 분위기가 좀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유경열 코치님을 필두로 저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오늘 경기 특히 전반부터 공격보다는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좀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유경열 코치님께서도 오늘 경기에서는 상대 카운터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수비의 중심으로서도 주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근래 경기들 보면 항상 뭐 역습에 의해서 골을 많이 먹고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미팅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게 오늘 이길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희건 선수와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아, 뭐 경기 종료 후에는 다 이제 서로 또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한도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를 위해서 더 그랬을까요? 좀 싸나운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기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 몸싸움 하나하나까지 저는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승격을 목표로 시작한 올 시즌이잖아요. 이제 뭐 반환점을 돌았고 하반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순위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목표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뭐 일단은 이제 새로 오시는 감독님이랑 훈련을 또 해봐야 알 것 같고 어차피 저희 승격은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투지가 드러났었던 이한도 선수 이제 정말 함께 응원해준 원정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부산 팬분들이 그래도 저희 선수들이 팬분들 이렇게 멀리 응원 와주셔서 힘 많이 얻어서 오늘 이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은 응원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도 선수의 한도 초과 활약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